기다려. 기다려. 브랜드 영상 전달하는 날이어가지고 일어나서 영상 편집하고 영상 작업 마무리했고요. 5일 쉬고 출근하려니까 마음이 참 무겁네요. 또 이제 한동안 많이 바쁠 것 같아요. 홀리카홀리카 멜팅 블러 립팟 레슨닝입니다. 물터치가 생명이기 때문에 물터치만 살짝 하고 갈라고요. 지갑 챙기고 오늘은 줄무늬 카라티에 아디다스 반바지 입었고요.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바지가 안 맞아요. 이런 트레이닝만 주구장창 입고 있습니다. 영상 컷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야, 요새 낮솔 돌싱편을 챙겨봐가지고 낮솔 보면서 영상 편집 좀 하려고요. 오늘의 영상 편집 푸드 바다 발라서 구운 고메 식빵입니다. 뜨거워서 좀 식혔다가 먹으려고요. 영상 컷 편집을 마쳤는데요. 20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완전 충격받았습니다. 20분이 안 되다니. 일주일을 찍었는데 지금 대가리 깡 상태예요. 던스트에서 맨투맨 샀습니다. 사실 산 지 좀 됐는데 날씨가 계속 더워가지고 못 덮고 있다가 이제야 뜯습니다. 저는 자수 맨투맨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픽보다 자수 들어간 게 더 고급지고 디테일이 살아있어가지고 좋아하는데요. 여기 로고가 다 자수 처리돼 있어요. 맨투맨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그레이 컬러고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게시하고 싶은데 쪄죽을란가? 근데 또 사무실은 춥거든요. 맨투맨 예뻐가지고 아침부터 텐션이 막 오르네요. 아무리 되게 깊어요. 약간 고릴라 핏. 저는 이렇게 겨드랑이 여유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낙낙하니 핏이 참 예쁘네요. 오늘 입으면 많이 더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참을 수 없어. 바로 게시하실게요. 교환 환불 불가세요.
보면은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여기 소매랑 뒷목이랑 해가지고 자수로 저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완전 필승 조합. 와인색 볼캡을 쓰고 출근하려고요. 오늘 머리 안 감고 출근하는 날이거든요. 격일로 머리를 감아가지고 바지는 아디다스 트레이닝 반바지 입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맞는 바지가 추리닝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하려고요. 이번에 살찌면서 체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카다시안급으로 체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완전 납작엉덩이였는데 엉덩이도 막 이따만해지고 아무튼 지금 배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영상 편집하다가 제 뱃살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배랑 허리 운동해야 되는데 어제도 안 했죠? 출근 준비 완. 바지 너무 짧아서 아리떼 트렁크로 갈아입었어요. 양말이랑 가방이랑 깔맞춤했어요. 저희 집에 미니 풀떼기가 죽어가지고 죽은 건 죽은 거고 살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필리아페페 사볼까 싶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식물도 팔더라고요. 수영은 안 예쁜데 가격은 좋아가지고 쿠팡에서 하나 사둘라고요. 세라! 세라! 잘 있었어요?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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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줄까? 간식 줄까?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비가 겁나 온다고 계속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영상 편집도 좀 하고 내일 보고서 내는 날이어가지고 지금부터 연라 일을 해볼게요. 오늘 저의 저녁입니다. 오이 하나, 삶은 계란 세 개. 계란은 소름이랑 누나 먹을 거예요. 컷 편집 다 했고 자막 작업도 거의 다 해가서 내일 영상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득뿌득 분량 어거지로 살려가지고 19분까지는 마쳤습니다. 보고서 거 있어가지고 목표는 1시간컷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번 연휴에 상하이 여행 몰아보기 올리려다가 상하이 올라갔다가 유럽 가는 것보다 유럽 갔다가 상하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유럽을 먼저 올렸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봐주실 줄 몰랐거든요. 너무 옛날 영상이기도 하고 볼 애들이들은 다 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직도 되게 많이 봐주시는구나. 여행이죠. 조회수 치트키다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일하면서 원교구 열심히 볼게요. 기회가 되면 새로운 여행지에서 새 여행 브이로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서 노래 들으면서 하려고요. 발 닦게! 발 닦게! 발 닦게! 발 닦게요! 발 닦으세요? 숙배송 장 보는 중이에요. 잘 잤어요?
이슬아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잘 잤어요? 그럼 잘 잤어요? 이슬아 응? 응?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꼈어? 이슬아 이슬아 응? 손? 오늘 로또 발표 날이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친구들 것까지 해서 로또를 12장을 샀어요. 제가 로또를 이렇게 많이 사본 게 처음이어서 12장 사면은 당첨률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도 먹고 로또 확인도 해보려고요. 제가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너무 따가워가지고 화들짝 놀래서 깼거든요. 벌레 물린 것처럼 너무 따갑고 화끈거려가지고 쩌릿쩌릿한 느낌도 들면서 신경통인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네이버에 막 찾아보고 했는데 다리를 잘 살펴보니까 이렇게 콕 물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에 물렸다 막 일어나가지고 방 확인하고 했는데 벌레가 보이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일단 잤어요. 벌레가 없어서. 뱀한테 콕 물린 것처럼 진짜 너무 따가워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단순 벌레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어제 밤부터 비가 겁나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 산 바람막이 잠바 개시하려고요.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새 카메라를 샀잖아요. V10 일주일 안 되게 써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색감이 좀 너무 오줌 필터 느낌으로 좀 진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제가 원했던 그 웜톤 느낌은 나가지고 마음에 들고 레그리아는 광각이 너무 심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왜곡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광각이 좀 덜하면서 그래도 시원하게 앵글이 나와서 요것도 괜찮더라고요. 카메라 자체가 컴팩트하니까 거치할 때 공간 차지를 안 해서 뭐 여기서 세팅도 되고 또 케이블로 이제 충전하면서 촬영도 가능하고 해가지고 배터리 부분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행을 한번 데리고 가봐야 총평이 가능하거든요. 배터리 충전을 쉽게 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써봐야 카메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지만 제가 막 여행 유튜버는 아니니까 아무튼 마음에 들고 잘 샀다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하나를 팔 생각이었어요. 또 막상 써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결이. 제가 욕심쟁이여가지고 그냥 두 개 다 품을까 싶어요. 오늘도 바이오던스 스킨 글로우 토너 부스터 발라볼게요. 영상 편집하는데 제가 복권을 너무 심하게 많이 사서 자주 긁더라고요. 제가 따로 뭐 사치를 한다거나 유흥을 한다거나 고가의 그런 취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고 합리화를 또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익 일부가 기부가 되잖아요. 좋은 일에도 이만큼 쓰이니까 비 오는 김에 잠바 게시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출발했다고 해가지고 족발을 주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내일 이제 출근 안 하는 거야? 퇴사하는 거야? 내일 퇴사하는 거야? 하는 거야, 차사로. 저기 해운대 매장만 차! 무슨 차 살래? 아는 거! 아는 거 먹었어. 뭐 사지? 벤츠 지방에? 뭐 사지? 뭐 사지? 뭐 사지? 근데 진짜 이상하네 애들인데 무섭다 이렇게까지 맛있어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아래 올려도 오일로 하는 거? 응 조개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먹을래. 맛있겠다. 기름이랑 마늘만 그래. 야 근데 초코가 뭐 없어. 브라우니, 빙수떡, 로투스, 브라운치즈, 허쉬 초콜릿칩 쿠키, 몰티저스, 트윅스, 빈츠 이런 거밖에 없는데
만져서 여기 잘 봐봐. 로또 있는지. 오늘 왔잖아. 왜 안 나와? 끝난 거 아니야? 너무 비 와서 안 온 거 아니야? 아 여기 35분 안 돼. 그럼 왜 5분밖에 안 돼? 기도해야 돼. 숫자를 봐야 되나? 어 봐야지. 봐야지 봐야지. 다크 초콜릿은 없어? 다크 초콜릿? 야 초코 러버 세트가 있네. 브라우니 오레오 쿠키 허쉬 시럽 큐브 치즈. 이 수력이다! 내 14명 사왔대! 저번 주 거요. 아,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면 브라우니 3개 넣어. 그래, 떨린다. 다양한 인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 오늘 이거 뽑는다! 야, 오늘의 한 아, 연예인들이 막 뽑는구나. 어, 서강석 아저씨. 숫자 그러면 6개 뽑는 거야? 6개. 보너스 번호까지 해서 7개 뽑을 거야. 19? 있다. 19 있다. 문제 다 첫 번째. 너무 많아. 요리집에서 대단한 꿈꾼 애들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19. 두 개 맞은 거는 뭐든데 아무도 알지. 아니다. 난 이거 그냥 찍어야겠다, 큐얼. 지금 큐얼 안 될걸? 19, 20밖에 모르겠어! 12장을 썼는데 아무도 당첨이 안 된다고? 19, 20밖에 그냥 기억이 안 나. 번호 뭐 있었어? 34, 16, 29, 35. 어? 야, 아니잖아! 아니야, 16. 16. 왜 이렇게 나온다고? 이 필사가 나와? 그렇게 하면 당첨이 되나? 빨리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언박싱 내가 기대했는데 실망이네. 배나 되게 훌륭하다. 이게 5만 원에 이렇게 되나? 나 이때까지 살면서 5만 원 두 번 대봤자. 19. 29. 다시 말해. 19, 20, 14, 34, 16, 29, 35. 북쪽으로 가사가 갈 거 그랬나? 큐얼 없을 때는 확인하기 힘들었겠다. 안 된 것 같네. 네, 아, 100만 원 있으면 이거 쌌을 텐데. 그냥 1억 5천 원 쓴 사람 됐네. 엄마! 경험에서 이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기분이라고. 낙선됐습니다. 이제 유비빅이 새로 하려고 했는데 하늘이 똑같은 이름 하면 안 돼서 스텝이야. 어떤데? 달아. 안 어울려? 요거트랑? 응 달아. 달달해요. 근데 요거트랑은 이런 새콤한 거가 설레. TV나 망고 편집하고 자막도 다 넣었어요.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브라우니 가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 산 나이키 양말인데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축구 양말이거든요. 엄청 두껍지도 않고 엄청 얇지도 않고 딱 적당한 두께감에 다리가 짧아서 이 양말이 무릎까지 써보려거든요. 을도치 않게 또 무릎을 잡아줘가지고 좋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씻고 나갈 준비하려고요. 브랜더 브랜든 서울에서 티셔츠랑 바지를 샀습니다. 코디가 너무 예뻐서 그냥 네, 코디대로 네, 따라 샀어요. 새로 산 옷이 저한테 좀 안 맞아가지고 바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던스트 맨투맨의 아리떼 반바지 입었습니다. 이 삭스 신었고요. 가방은 마지셔우드 호복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뽁반지는 포틀이에요. 그러면 저녁 맛있게 먹고 와볼게요.
야, 이런 걸 아침에 만들어야 돼. 니 집 뭐 먹고 왔나? 어, 나 오늘 첫 끼야. 나는 아메리카노. 이 아메리카노? 아, 아니다. 현실 라떼. 나 뭐 할까? 니는. 이상한 거 싫어하지? 아니. 니는 레몬티. 레티? 레몬티 따뜻하게. 니 지금 몸이 안 좋잖아. 괜찮다. 무조건 아이스지. 자두에이드 시킬까? 자두 홍삼 처음 먹어. 내가 보여줄게. 자두에이드 하나랑요. 저희 이 옷을 입고 정혜인이랑 사진 찍어. 무대인사 하고 정혜인이랑 사진 찍을게. 아, 본인이 힘들어서? 베테랑 같이 베테랑 1을 15번 봤거든. 이번에 개봉한 데서 한 번도 왔어. 추석 연휴에 내가 진짜 모르겠다. 근데 왜 니는 사진 저렇게 찍었어? 용기가 있겠냐 내가. 아니 그래도 언제 볼지 모르는데. 우리 할 수 있어? 응. 와 멋있다. 난 붙어야지. OER 1번이었거든. OER 봐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게 마지막일까? 지금 다시 태어나네. 다시 태어나네. 내랑 제일 가까이 있는 야로 픽하겠습니다. 1등! 아 이거 밀린 영상 편집을 해야 합니다. 엄마 싫어요? 엄마 싫어요? 엄마 싫어요? 엄마 싫어요? 엄마 왜 싫어요? 자막을 1차로 다 넣었고요. 그거 넣어야 돼요. 그거 부금. 부금을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아트리스트라는 사이트에 음원을 다운받아가지고 썼었거든요. 예전에 한 번 그렇게 다운받은 음원은 계속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 무지했죠. 회사로 옮기면서 음원 결제를 대신해주셔서 저 입장에서는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게 됐는데 결제해주신 사이트가 에피데믹 사운드라는 업체인데 에피데믹 사운드는 뭔가 효과음에 많이 좀 특화된 사이트 같고 아트리스트는 음원에 좀 특화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전 영상 보면은 애들이들한테 부금 좋다는 얘기 부금 맛집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에피데믹 사운드로 넘어가면서 음원 퀄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제 기준 아트리스트는 제 취향의 곡을 이렇게 몇 개 듣고 다운받고 하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그런 비슷한 재질로 추천곡이 싹 세팅이 돼요. 에피데믹 사운드도 물론 그런 기능이 있긴 있는데 뭔가 퀄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래도 어쨌든 공짜니까 회사에서 해주시니까 그 양전이랑 쓰고 있는데 유럽 영상 부금이 다 아트리스트 출신이거든요. 상하이 영상은 에피데믹 사운드고 제가 아트리스트에서 정정당당하게 구독해서 다운받은 음원이니까 저는 그거를 재탕쳐도 저작권 신고를 안 당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올리니까 바로 저작권 침해 돼가지고 무지했죠. 결제가 끝나면은 보호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부금 깔러 와서 갑자기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유럽 영상 몰아보기 수익은 다 원작자? 원곡자? 뮤지션 분들께 돌아갑니다. 개인적으로 영상이 이렇게 길면은 조회수 수익에 차이가 있는지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에피데믹 사운드에는 제 깔이 없어가지고 피아노 재즈? 그런 느낌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또 찾기도 좀 힘들어가지고 꽤 오래 들어요. 뭐 이런 노래 나온다는 거. 내가 전혀 좋아하는 노래도 아니고 내 브이로그에 쓰지도 않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들을 추천해준다니까요. 그나마 이게 낫네.